자, 이번엔 뇌물 공여 혐의 고발장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최강욱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이자 이번 열린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최강욱 당선인 얘기로 넘어갑니다. 김 기자, 오늘도 최강욱 당선인이 고발을 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시민단체가요, 최강욱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라는 곳에서 최강욱 당선인을 고발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인데 이렇게 증명서를 발급한 다음 해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턴 증명서가 뇌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최강욱 당선인을 고발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최강욱 당선인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이제 고발이 됐다는 건데요. 차곡차곡 최강욱 당선인의 고발장이 좀 쌓여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최강욱 당선인이 검찰에 고발을 당한 그 케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지난 1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요. 4월 달론이 넘어와서 4월 13일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지난 19일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역시 검찰에 고발, 그리고 오늘 김 기자 설명대로 뇌물 공여 혐의로 최강욱 당선인이 검찰에 고발이 됐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제가 드리는 와중에 우리 또 세 분이 나와주셨어요.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이종근 정책평론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요. 인사 나누셔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 최강욱 당선인, 좀 전 고발장 쌓이는 그래픽 다시 한번 줘보세요. 우리 김철근 교수 보시기에는 자, 최강욱 당선인 국회의원 배지를 달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 당선인이 말입니다. 네. 그 개정된 선거법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당선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성정당 출신으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으로 된 거죠. 예. 사실은 그 열린민주당의 4번을 받은 김의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군산 지역구에서 예. 그 후보 공천이 안 됐죠.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열린민주당이 과연 제대로 후보를 검증했겠느냐. 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공천을 한 것은 네. 사실은 당내 검증 과정에 문제가 일단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예. 1당이나 2당 같았으면요. 선거법에 따라서 위성정당이 아닌 경우에 예. 만약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을 공천을 했겠습니까? 저는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선거법이 누더기 선거법이 되면서 위성정당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서 검증 절차가 까다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당선되고 나니 마치 본인이 완장 찬 것처럼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최강욱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이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 아닙니까? 이제 업무방해 혐의로 공식적으로 첫 재판을 받았고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죠. 김 기자. 근데 어제 있었던 일인데 그 논란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최강욱 당선인의 태도 논란이 좀 불거졌습니다. 일단 본인의 법정에 나오기 전에 검찰을 향해서 좀 분노를 드러낸 데 이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질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소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은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1주도 안 될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윤석열 총장 공수처 1호부터 수사 대상 될 수 있다고 1호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수십 번 넘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물어봅시다. 명색이 제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방치했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방치했다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걸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다시 입장에 만약에 뒤집어 보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야당에선 당장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니, 당선이 됐으니 면죄부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전인수다. 국회의원이 됐으니 무슨 말을 해도 된다는 아나무인이고 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국민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비판했습니다. 네, 아전인수, 아나무인,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쓰면서 최강욱 당선인 비판에 나섰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최강욱 당선인과 관련된 사설인데요. 최강욱 당선인과 관련해서 이제 사설 하나를 실은 겁니다. 제목은 검찰총장 협박한 최강욱, 경찰엔 백지 조서까지 보냈다니. 이게 이제 사설 제목이었고요. 자, 내용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선되자마자 검찰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후원 장담을 했다. 이어집니다. 경찰 무시, 검찰 협박에 이어 법원마저 호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하고 있어요. 재판이 끝난 뒤에는 기자들에게 취재 제대로 하세요. 고함까지 쳤어요. 누가 최강욱에게 이런 권력을 줬을까요? 우리 김관욱 교수 한 말씀 하시겠어요? 태도가 굉장히 이제 공격적이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기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허허. 언사도 매우 거칠고. 기자는 학생이 아닌데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저렇게 말로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지금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법리다툼을 해서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렇게 법정 밖에서 본인의 어떤 주장들을 이렇게 거친 말로 얘기하는 것이 본인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뇌물죄 같은 경우에 지금 고발을 당했는데 예. 저는 이거는 뭐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에게 사실은 그 확인증을 끊어줘서 아들한테. 그걸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이 됐으니 이게 이제 뇌물죄 아니냐. 그런 것이죠.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그 확인증을 받고 했다 그러면 이제 뇌물이 성립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뇌물죄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강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장면에서 해야 될 일은 법정에서 그냥 성실히 법리다툼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좋고 말을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자, 진중권 전 교수 최강욱 당선인을 향해서 이런 글을 소셜미디어에 남겼습니다. 조국 아들이 인턴을 했으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최강욱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국의 아들이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이제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최강욱 비서관은 당연히 조국 아들이 내 사무실에서 인턴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진정 교수는 이에 대해서 조국 아들이 최강욱 당선인 그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했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무실의 직원들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말이 필요 없어요. 빨리 그 목격자 데려오면 이거 클리어하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경찰을 나무라니까 이놈의 세상이 참 망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강욱을 비판하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떠오르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진 전 교수가 일갈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한 말씀 듣고 가죠. 네, 아까 읽어주신 그 사설의 마지막 기절이 계속 떠오릅니다. 누가 최 씨에게 이런 권력을 주었나? 예. 왜냐하면요. 저는 이 최강욱 당선인이 한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이 대목입니다. 예. 갚아주겠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도록 갚아주겠답니다. 갚아주겠다는 건 뭐냐면 안 갚음을 하겠다는 뜻이죠. 보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부당하게 어찌됐든 이렇게 기소를 당했으므로 내가 세상이 바뀐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 국회의원의 권력을 통해서 갚아주겠다. 안 갚으면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유권자들이 그거 하라고 권력을 준 거 아니거든요. 어허. 유권자들이 권력을 준 건 뭐냐면 이 대의정치, 즉 나라와 국민과 유권자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대신 행사하라는 뜻이지 자기의 사감을 갖고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를 기소한 기관에 대해서 그것을 갚아주라고 권력을 준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대목은 뭐냐면은 권력을 지금 남용하고 자신의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지금 이 사적으로
쓰겠다라고 사람들 앞에 공언한 겁니다. 예. 이 정도의 정치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국회의원의 그 자리에 올라서 어떤 권력을 사감으로 어떻게 행사할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유권자들이 되물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라고 지금 권력을 주었느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